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긴급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죠.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게는 부담을 더 지우라고 주문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. 우선 1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셉니다. 대신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거나 경기도권에서 4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서울 내 수요를 흡수할 위치가 아니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되기에는 그를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제한적이라고밖에.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 거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왔고 기존 집주인들의 차익을 용인해야 하는 만큼 선택되긴 어렵습니다.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으론 우선 지난해 12·16 대책 때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.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%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인데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보유자산 대비 한 1% 수준 정도는 되도록 그 정도 부담은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들이 몰리거나 그런 것들을 없겠죠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취등록세 완화와 임대차 보호 방안도 제시될 걸로 예상됩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